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3C 신상을 가지고 왔죠. 3C 신상 시럽 레이어링 틴트를 네, 전 색상을 다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요걸로 퍼스널 컬러 네, 분석을 또 낱낱이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수가 7개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좀 영상이 짧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짧고 굵게 여러분 집중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3C 제품들은요. 선물로 정말 그냥 단순하게 선물로 받은 제품들이고 별도의 리뷰 의무가 있었다거나 뭐 영상 제작의 의무가 있었다거나 가이드가 있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고지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영상 고고씽! 오늘도 촬영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뭐 고객님들 오시면 컨설팅 때 테스트 발색도 해보고 저희 직원들도 다 테스트 발색 해보고 또 측색도 해보고 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장 평균적인 내 케이스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입술 발색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퍼스널 컬러 역시 스펙트럼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풀발색으로 립 기준점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긴 말 하지 않고 발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C 시럽 레이어링 틴트 한번 가볼게요. 이번 3C 시럽 레이어링 틴트는 정말 제형도 컬러도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시럽 같은 광이 촤르르하게 돌면서 촉촉한 제형이고요. 도톰하고 끈적한 제형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볍고 워터리하게 발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광택감이 올라와서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겉에 오일막이 씌워져 있는데 마스크 쓸 때랑 음료수 마실 때 묻어남이 좀 적어서 좋았습니다. 착색은 강하게 되는 편이라 오프라인에서 테스트하실 때 주의해주세요. 이번 신상 컬러 구성은 역시 웜과 쿨, 뭔가 웜쿨 평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적당히 나눠져 출시가 된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형 특성상 처음 발색했을 때보다 픽스된 후에 좀 더 어두워지면서 채도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영상에선 픽스된 컬러를 기준으로 분류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애프터눈 피치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비비드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코랄 오렌지 컬러입니다. 특히 살구나 코랄 계열이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예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짙은 오렌지 컬러로 착색이 올라와서 더 웜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뉴스 코랄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비비드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핑크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손등에 발색했을 때보다 입술 발색 시에 약간의 형광기가 돌더라고요. 착색이 핑크로 올라와서 코랄보다는 핑크 계열이 잘 어울리고 또 입술 위에서 어느 정도의 채도가 있어도 괜찮았던 그런 봄 라이트 타입에게 화사하게 어울렸으니 참고해주세요. 얼라이브 핑크 컬러는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 톤과 비비드 톤 사이의 핑크 컬러입니다. 처음에 입술에 발색했을 때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4호 각기 천사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어두워지면서 각기 천사보다는 채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는 오히려 각기 천사보다 요 얼라이브 핑크가 더 예쁘게 발색됐던 컬러예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 이거 먼지픽 할게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바른 컬러입니다. 스테이플 컬러는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비비드 톤의 코랄 레드 컬러입니다. 시간이 지나 픽스되면서 레드 오렌지 컬러로 바뀌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진짜 안정감 있게 어울리더라고요. 착색은 핑크 컬러로 된답니다. 토버 피그 컬러는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스트롱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핑크 컬러입니다. 얼라이브 핑크보다는 좀 더 따뜻한 핑크 컬러로 착색이 됐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얼라이브 핑크가 저에게는 좀 화사한 느낌으로 토버 피그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였어요. 여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피부톤이 22호 이하인 분들에게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어울렸답니다. 입술 발색했을 때는 에스쁘아 꾸띠르 립 틴트 샤인 칠링칠링 컬러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사용하고 있었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싱글 체리 컬러는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이 쓸 수 있는 비비드 톤과 스트롱 톤 사이의 체리 레드 컬러이고 겨울 브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사용했을 때 가장 화사하게 발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착색은 핑크로 남았으니까 역시 참고해주시고요. 그레이 퍼플 컬러는요. 겨울 다크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스트롱 톤과 딥톤 사이의 자줏빛 컬러입니다. 적당히 레드이면서 적당히 푸르스름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어링 할수록 채도 있게 발색되어서 겨울 다크 타입 중에서도 채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약간 튀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착색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착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피부 타입, 스타일링, 톤 앤 무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테스트해보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